방울 양배추라고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를 보니까, 7월 초중순에 씨앗 파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초중순에. 그래서 오늘 파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더라도 많이는 안 하고, 이렇게 모종 한 8개 정도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벌이 장난 아니야. 요게 우와 색깔 예쁘네. 우와 색깔 진짜 예쁘다. 그죠? 네. 방울 양배추 처음 심어보는 겁니다. 처음 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파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알을 두 개씩만 쳐 넣을 겁니다. 두 개씩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두 개씩.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꼭 하나씩 넣어야 돼요? 하나씩 넣어야지. 어차피 이거 다 충분히 되니까. 만약에 많이 쳐넣었을 경우는 또 솎아내야 되니까. 그것도 일이잖아요. 왜 두 개씩 넣냐 하면은 혹시 하나를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는 좀 많이 심어야죠. 얘들이 살아서 작은 방울 양배추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깊이. 보통 씨앗에, 자기 씨앗에 뭐 두세 배라고 하는데 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모종이 이제 씨앗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동영상 또 올리고 커가는 모습 계속 동영상이나 쇼트로다가 한 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방울 양배추를 한번 심어보았습니다. 잘 자라서 저희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